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굉장히 독특한 네. 이펙터를 가지고 나왔어요. 메리스에서 신작이 나왔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공간계로 이제 너무나 잘 알 공간계로 뭐 그죠. 그거를 쳤죠, 이제. 끝을 이제. 본. 네, 끝을 봤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메리스에서 제작이 되는 멀티 보이스 신세사이저 엔조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리스의 엔조는 멀티 보이스 신서사이저 페달이고요.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넘쳐나던 70-80년대 미국의 시대적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이펙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메리스의 임원진 중에 그 디즈니와 맞아요. 한국분이야. 그렇죠. 심지어 그분이. 아 여성분. 아 이름 진한지 아, 진아 진한지 티난지 미난지 모르겠어요. 진아 그분이 계셨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운드 메이킹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분명 일정 부분 흘러나왔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그 한국 분이세요. 또. 네네. 근데 교포셔서 이제 한국말을 못한다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게임에서 들을 수 있었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토빗 그때 저희가 아주 시연으로 히트를 쳤죠. 네. 근데 그것도 근데 좀 이제 메리스한테 참 미안한 게 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붙잡아놓고 공부를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연 때들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저희 스케줄과 이런 거상 좀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핑계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컨셉이에요. 무슨 컨셉이냐면 이 이펙터 타임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완벽한 리뷰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펙터를 받고 준비 없이 쿡 꽂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도 이 컨텐츠의 주된 요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엔조 처음 만나봤거든요. 네. 알트 펑션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고 다양한 사운드, 간편하게 다양한 사운드를 더욱 디테일하게 메이킹하고 렉 기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만큼 사운드 퀄리티는 얘기할 그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트한 모노 신스 리드와 코드 폴리포니 등 사운드를 한 개의 페달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고요. 기타, 베이스, 보컬 등 입력 시그널을 독특한 엔조만의 사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오토빗도 그랬고 이 친구도 그랬고 기타 페달로 한정 지을 수 있는 페달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엔조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신스 필터, 링 모듈레이션, 엠벨로 필터 등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여 펀치감 넘치는 신스 텍스처를 빌드업 할 수 있는 페달이고요. 직관적이면서 디테일한 기능성과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미디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프리셋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네. 페달입니다. 녹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의 익스프레션 미디 인풋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치! 신스와 드라이 시그널의 피치를 0.5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알트 펑션 사용 시에는 신스의 노트를 특정 노트로 슬라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필터의 프리퀀시를 변경할 수 있고요. 알트 펑션 사용 시 레더 로우 패스, 레더 쉘빙 밴드 패스, 레더 하이 패스를 포함한 총 6가지의 필터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네. 있다고 합니다. 믹스. 드라이와 웻 시그널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알트 펑션 사용실에 역시 싱글 딜레이 탭의 레벨을 최소에서 중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스테인, 신스 노트의 서스테인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엔벨롭, 엔벨롭의 어택과 디케이 레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알트 펑션 사용 시 필터의 대역폭을 넓게 또는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각각의 신스 보이스의 오실레이터의 디튠을 설정을 합니다. 알트 펑션 사용 시 딜레이 라인의 반복 횟수를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이 탭 LED이면서 알트 펑션 스위치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노브에 두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돌리면은 일반적인 노브 컨트롤이고 알트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알트 펑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키보드 자판에서 그냥 치는 것과 Alt 키를 눌렀을 때
기능이 달라지는 것처럼 펑션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바이패스 LED가 있습니다. 온오프의 표시도 되지만 역시나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신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폴리 신스와 모노 신스 모드 아니면 탭템포와 연결된 패턴으로 코드를 바꾸는 ARP 모드, 신스 기능을 비활성 시키는 드라이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탭 스위치가 있는데요. 딜레이 라인과 ARP 신스 타임을 탭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Alt 펑션 사용 시 트리거 엠벨롭에서 엠벨롭 팔로우의 타임 팔로우로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 탭, 탭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딜레이 피드백 최대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바이패스, 이펙트의 기능을 온오프합니다. Alt 펑션 사용 시 역시나 신스 웨이브 쉐입을 소트스 아니면 스퀘어 이렇게 파형을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다른 메리스의 이펙터처럼 Alt 키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노브들을 사용을 해서 인풋 모드나 킬 드라이 모드, 익스프레션 모드를 변경을 하거나 라인 시스 레벨 조절, 바이패스 모드의 변경 등 부가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역시나 버즈비 홈페이지에서 상품 설명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바이패스 모드로 변경을 하면 버퍼 바이패스라든지 아니면 트루 바이패스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펙터를 바로 끄거나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죠. 당황스러운 사운드가 연출될 것 같은데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그렇죠. 이런 걸 예상했습니다. 이런 페달을 쓸 때는 기타를 친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뭔가 내가 그쵸. 소리를 낸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뉘앙스에 반응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피킹 뉘앙스에 반응을 하고 있고 이전에 오토빗을 다뤘을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네요. 오토빗은 사실 멘붕에 빠졌었죠. 그거는 우리가 이펙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펙터가 우리를 컨트롤했었던 현대적인 음악 그리고 좀 독특한 음악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한테는 충분히 컨트롤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라고 맞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막 만져보죠. 네. 막. 저희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사운드네요. 제가 요거를 가운데로 한번 더 볼게요. 확실히 이거는 맞아요. 렉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해괴망측한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의 사운드가 연출되는 이게 건 사실입니다. 메리스 거 제품 그러니까 리버브랑 딜레이를 써보시면은 네. 뭐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개취일 수 있는데 사운드인 건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가 딴걸 들으면 그쵸.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렉 사운드를 이제 공간계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와, 다른 걸못 쓰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필터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오토빗이랑 다른 게 사용하면 무궁무진하게 사운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컨트롤 자체가 가능하고 연주하는 자체를 기반으로 네. 필터링이 되고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은 서스테인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인이 짧으면 아마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반응하는데 서스테인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다음은 저희가 필텐벨 노브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정상이 됐죠, 갑자기. 오. 대역폭이 이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좁아지네요. 확실히 피킹에 반응을 잘합니다. 네, 다음에 모듈레이션 노브를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죠? 살살씩 미는데. 약간 그 속된 말로 말하는 잽잽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이번에 5년 전에 발매된 거긴 하지만 다프트 펑크 랜덤 메모리 액세스 사운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하나쯤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사운드. 저희가 여기다 이제 알트 펑션을 이용해서 몇 네. 가지 기능만 한번 바꿔볼게요. 막 돌려보죠, 뭐 그냥. 그렇죠? 일단은 피치 쪽에 알트 펑션 돌려봤고요. 또 필터 쪽에 돌려서 뭔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그 딜레이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딜레이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없애볼게요. 딜레이는 없앴고요. 이거 좀 걸었고요. 이것도 딜레이 관련된 것 같았는데 없애보겠습니다. 자, 뭔가 네. 오. 뭔가 나오죠 지금? 이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 게임에서 때릴 때 맞는 소리. 아닌가? 굴뚝 들어갈 때 소린가? 바바바바바바. 그죠? 어. 구파성 들어갔을 때 나는 소리. 여기서 피치만 조절해 볼게요. 더 올려 볼게요. 드라이브 한 번만 밟아주면 안 돼요? 이게 좀 서스테인이 길어진다면 확실히 딜레이는 아까 꺼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휘파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믹스 시그널을 통해서 네. 뒷소리만 더 켜봅니다. 재밌네요. 이건 컨트롤하기 쉽네요. 그쵸? 오, 재밌네요. 소리가 되게. 그리고 이게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먼 길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대에서 만약에 난 이 소리가 정말 좋아 하고 나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돌아가 버린다면 골치가 아픈데 다행인 게 이제 프리셋을 할 수 있는 또 스위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펙터와 오토비트는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전에 저희가 약간 비슷한 장르의 서브디케이 이펙터를 다뤄봤었잖아요. 프로테우스. 네. 프로테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신더사이저 소리가 나는 이펙터들을 다뤄봤는데 비트리맨이었나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어렵죠. 예.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해놓고 불러다가 쉽게 그럼요.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이걸 사용해 볼게요. 뭐 지금 나요 지금? 필터를 돌렸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었구나. 그럼 탭을 매겨줘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재밌네요. 어둑하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그죠. 이 소리 날 거를 뒤로 밀어버린 그쵸. 거네, 그죠?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알트 펑션을 이용한 탭. 네. 오실레이션. 난리가 났네요. 다시 이거? 끄겠습니다. 네. 계속 많이 바뀌네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되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지는 대로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와우.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기타도 기타지만 키보드를 떠나서 보컬에 한번 물려보면 죽일 것 같아요.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래를 많이 한다 초보. 네.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멀티보이스 신서사이저 엔조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또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건반이든 보컬이시든 뭐 아니면 비트 메이커시든 DJ 분들이시든 기타 페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평범한 소리 빼곤 다 담았다. 저희가 오늘 수치상으로 표현도 안 되겠지만 100분의 1이나 만져봤을까요? 100분의 1도 못 만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뭐랄까 이 개발자들도 엑셀을 다 못 쓴다 그러잖아요. 이 메리스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달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블리자드의 개발진들보다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기능들을 다 꺼내서 세계를 제패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아블로 3가 출시되자마자 그쵸? 출시된 날 마지막 보스를 잡아버렸죠.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굉장히 잘 맞는 이펙터가 아닐까. 그래서 요즘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녹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9.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의외로 제 취향이에요. 아 진짜 이 오토빗 때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영상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얼굴을 표정을 어떻게 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그때 그냥 처 웃기만 했죠. 완전히 멘붕하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 친구는 연주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데려다가 집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페달입니다. 이 메리스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의 한 두 계단, 세 계단 위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요. 제가 자꾸 외계인 얘기를 꺼내는데 메리스는 외계인은 한 명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납치해서 기술을 뜯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멀티보이스 신서사이저 엔조 네. 100분의 1 정도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